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서진 씨한테 예전에 제가 프롬에서도 한번 진짜 감동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우연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예전에 뭐 녹화 중간에 그 런닝맨 때였을 거예요. 형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음악 얘기를 하다가 형 저도 그때 음악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너 그거 좋아하냐? 아 너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어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이트 짱 먹는 노래잖아 이거. 이거 최고지. 형 이런 음악을 찾아놓는데 이거 없더라고. 형이 제목이 뭐예요? Kick Warm. Kick Warm. 형이 그 다음 그 녹화 때 USB를 주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미치겠네. 왜? 갑자기 생각났어. 아 형. 응? 아 오늘 만난다 그래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했지. 야 이게 참. 오늘 집에 가면서 들으면서 가. 야. 이 형 찐이구나. 와, 아니 어떻게? 네. 아니 그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좀 해서 줄게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만날 일이 이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주다가. 야, 그 형이 그걸 기억하고 갖고 왔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했듯이 이제 주변 분들 사이에도 대놓고 하진 않지만 뭔가 그렇죠. 뒤에서 챙겨주는. 침대래. 예, 네. 페페로데이에 직접 포장한 가식 선물을 준비해뒀다. 이거 가질래? 나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아니 뭐 가질래라는 건 원래 제 말투지만. 야 가질래? 직접 이거? 제가 포장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뭐 얻은 거 그냥 준 거예요. 가질래?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뭔 선물 저렇게 싸가지없게 줘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이제 춘대래. 예? 뭔가 아닌 척하지만 예? 되게 오히려 좀 맞아, 끌리는. 맞아. 그래. 네? 맞아요. 옛날 같으면 가지려고 내가 거지냐? 막 이랬을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 지금 이런 걸 오히려 심쿵 포인트야. 가질래? 갖고 왔어 내가. 뭐? 전기장판 사왔어. 전기장판 사왔어? 진짜? 아 진짜 내 형제 내가. 아 막 허리도 아프고 맨날 자기 죽겠다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하나 사와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또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어렵게 구했어 진짜로. 내가 산 거 아니야. 내가 산 거 아니라고. 선물이야? 프라이데이.